베스트 77강입니다. 우연에서 필연으로 망했다, 망쳤다, 그리고 해냈다. 예.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쓰임을 저를 이렇게 사용하실지 제가 오이코스 대학교하고 하베스트 대학교를 이렇게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대학교와 하베스트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토북 카페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지난 여정 가운데 오이코스 대학교 여정 잠깐 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5월 18일 날 오이코스 대학교 2023년 졸업식이 있었어요. 학위 수여식이 있었고 여기 맨 위에 가운데 보면 제 이름이 보이죠? 김형철. 예, 제가 DBA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왔습니다. 예, 여기 오이코스 유니버시티 여기 닥터 오브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학위증을 받았고 제가 박사학위 수여받고 스피치하는 그 장면이고 제가 그 오이코스 대학교의 보충장경 경영 대학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가리킨 건 하나도 없는데 박사학위 받는 제자들이 사진 찍자고 그래서 제 딸이 축한다고 와서 이렇게 사진들도 찍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바로 전날 5월 17일 날그 오이코스 대학교 음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박사과정 두 분인데 요 왼쪽에 계신 분 박미혜 소프라노 요 오른쪽은 강은정 피아니스트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음악 음대 박사 과정에 먼저 졸업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 음악회를 했어요. 아주 은혜롭게 졸업 음악회를 했고요. 가운데 요 가운데 보시면 이제 음대 학장님이시고 요 분이 저기 오이코스 대학교 김종인 총장님이시고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거 마치고 딸내 가족들하고 졸업여행 다녀왔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가는 그 유명한 일본 국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 국도를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세븐틴 마일즈라는 유명한 이제 해안가에 그 레조트가 있는데 그쪽은 이제 스페니쉬 비추라는 곳이고. 그 안에 또 유명한 골프하는 사람들한테 유명한 이제 페블 비치, 골프 코스도 있고 그래서 거기 제가 타이거 우즈 입상하고 같이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딸내 가족들하고 이렇게 잠깐 즐거운 여정을 마치고 건강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복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 제목, 우연에서 필연으로 망했다, 망쳤다, 그리고 해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망했다, 망쳤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도 그랬어요. 학교 다니다가 시험 보면, 시험 망쳤어. 이렇게들 얘기를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친구들은 망했다. 애들도 망했다. 또 이생망 그러죠.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제 더 이상 뭐 회복 불가능하다. 망했다는 이제 회복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망쳤다는 거는 망쳤는데 고치면 되는 건데. 요즘 많이 이제 삶이 힘들다 보니까 젊은 어린아이서부터 젊은 세대들은 망쳤다보다를 망했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도 망했다라는 말을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일들 그런 용어들을 쓰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필연이 만들어지고 그 필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실까 그런 얘기들을 좀 오늘 해보고 싶다는 감동이 어저께 좀 들었어요. 망했다가 아니라 망쳤다다. 그리고 망쳤다에서 해냈다라고 우리가 진화를 해야 될 거고,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에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
그런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연처럼 벌어졌던 일들이 어떻게 필연적으로 벌어지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이 친구가 뒤늦게 기타를 배우겠다고, 낙원 상가에 가서 기타를 샀습니다. 기타를 사고 기타를 배워야 되겠는데, 뭐 아직 선생을 두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나간 성가 그 기타 파시는 분에게 어떻게 배우면 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유튜브 영상 두 개를 가르쳐주면서 이걸 보고 배워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배운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주소를 주길래 이제 그걸 들고 와서 했는데 뭐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은 뭐 손가락 길이가 뭐 길어서 이거를 손을 다 이렇게 기타를 감싸줄 수 있을 정도로 긴 손가락이라 자기처럼 짧은 손가락으로는 흉내도 못낼것 같고, 그런 사람은 뭐이 속주를 하는데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이뭐이그 기타 파는 분이 나를 기죽이려고 이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자료, 유튜브 동영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타계의 매우 거장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미스터 빅이라는 그룹, 락이라든가, 기타 치는 분한테는 전설적인 인물인데, 폴 길버트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 이제 손가락이 길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니, 이 사람이 속주가 아주 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기죽은 거죠. 그 다음에 베이스 기타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제 자코 파스토리우스. 이분은 이제 재즈 기타계 전설이고, 이분은 이제 락 기타계.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고는, 그렇지, 이런 거장들을 내가 어떻게 따라해.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이제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맞는 얘기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분 아시죠? 그 마술을 하는 이은결 씨의 그 동영상을 이제 쭉 보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은결 씨가 하는 얘기를 그 동영상에서 하는 얘기를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이 은결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처음 마술을 시작할 때 영어도 모르고 무작정 봤던 유튜브의 마술 비디오가 되게 최정상급의 마술사들이 대회를 하고 수상을 하고 난 다음에 수상 기념으로 하는 뭐 갈라 콘서트 같은 그런 그 마술을 모아놓은 거를 자기가 봤던. 자기는 그 비디오를 마르고 닳도록 돌려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자기가 마술을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 마술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사람들 수준이 될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하고 대회에 나가 보니까 사실은 그 정도로 연습하는 거는 자기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들 제 친구인 기타 배울 때 했던 것처럼, 아유, 저건 뭐 저렇게 거장들이 하는 거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거야. 이랬다는 거죠. 제 친구는 저게 일반적인 수준이면은 난 못하겠어. 저렇게 맨 처음에 거장인지 몰랐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저게 일반적인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수준이야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건 너무 어려서 못하겠어.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거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내가 못하는 게 당연하지. 거장들이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배워? 하고 자기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당연시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은결 씨는 저게 일반적인 수준이면 나는 최소한 저 정도를 해야 마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꾸고,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어린 나이에 세계 대회에 참가해서 우승까지 했다는 거지. 이은결 씨는 그 유튜브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성공이 우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우연을 태하는 태도가 자기와 이은결 씨가 달랐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그랬어요. 친구는 따라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의 영상을 똑같이 접했지만 저렇게 어려우면 못해, 못하는 게 당연해라며 포기의 근거로 삼았고 이은결 씨는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로구나,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만들었던 거죠. 예. 사실 우리 교회 내에 선교지 내에 목회하신 분들 마음속에도 예. 저렇게 어려우면 못해, 못하는 게 당연해라고 포기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계기로 만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저의 그첫 번째 저서 성공한 리더의 비밀, 생각과 태도의 한끗 차이도 결국 이 얘기를 하고자 제가 그 내용들을 적었던 건데요. 예. 제 친구가 예, 제 책을 정독하지 않았어요. 예. 의무감에 그냥 사서 예, 책꽂이에도 안 꽂아놓고 있어요. 예. 그냥 굴러다니고 있는데 라면 접시로 쓰고 있는데. 예. 이은결 씨 얘기를 듣고 자기 상황과 얘기를 하면서 성공하는 리더는 생각과 태도에 뭔가 다른 한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우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좀더 확장을 시켜보면요. 이 친구는 좋은 교재와 좋은 강사를 만났더라도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하면은 계속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은결 씨는 그런 비디오를 보지 못했대도 어떤 계기가 됐든 간에 결국 멋진 마술사가 됐을 공산이 크죠. 예. 또몸 안에 그 DNA 안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태도를 갖춘 사람에게는 우연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불러질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실 서두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에 있는 오이쿠스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 비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더 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때 저는 여러분들보다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모두 다 힘들어 할 때, 물론 예수님께서 뭐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감동 준 것들을 해냈을 때, 예,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저에게는 남들이 보이기에는 그 우연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쌓아가시면서 필연으로 만들고 그 필연을 가시적 성과로 만들면서 경영학박사 DBA라는 학위를 수여받게 됐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을 켜켜이 쌓으시면서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것들을 제 스스로도 경험을 하고 또 마침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이번에 주제를 우연이 어떻게 필연으로 되어 가는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과 같은 비행기를 만들었죠. 예. 사람들의 하늘 나르는 꿈을 성취시키게 된 거죠. 예. 처음에 비행 시간이 12초였어요. 그러다 38분, 45분, 1시간으로 늘어가기 시작했고 이렇게 늘어가니까 비행기 엔진 기술도 발전하고 프로펠러 기술들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비행기가 부자들의 취미, 스포츠 영역을 넘어서 이제 일상생활을 꾸리게 된 거죠. 예. 지금 우리
이순성 총장님이 치앙마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가시는 게 이 라이트 형제에게 그 자그마한 몸짓이 없었으면은 아마 지금도 가시는 배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어저께 그저께 우리 나로호 차 우주선이 발사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뭐 스페이스X 이런 데서 뭐 아주 초 인류 부자들만 뭐 몇백억씩 내면서 우주를 다녀오는 얘기가 꿈 같고 남의 얘기만 같은데 사실 이게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뛰어넘을 수 없는 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길면은 뭐 100년, 짧으면 50년, 뭐더 공격적으로 얘기하자면 2, 30년 안에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우주 여행이 웬만한 사람에게도 일상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올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장표를 만들면서 제가 잠깐 생각해보게 됐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로 어디로 갈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나자 그 다음에 떠오른 것들이 이제 대륙을 횡단할 수 없을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갈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런 담대한 꿈을 꾸게 하죠. 이 담대한 꿈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뤄나가게 하죠. 그것들이 하나하나 우연처럼 있는 것들이 혁하히 쌓여다 보면은 지금처럼 당연한 일이 되는 것들이죠. 대서양을 진행한다는 게 문제죠. 중간에 착륙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숨에 건너가야 되는 건데 그 단숨에 건너가는 그 대양을 건너면은 대륙을 징검다리 삼아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수 있다라는 것들도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해내는 것까지 이제 된 거죠. 미국 입장에서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1900년대 미국이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구대륙 유럽의 서자처럼 돼 있었던 것들을 이제 아니야. 우리는 더 이상 서자가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미국인들에게 있었는데 영국의 이민으로 시작해서 200년 가까이 유럽에 대해서 역사적 문화적 컴플렉스가 있었던.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대서양을 올 때는 배를 타고 왔지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역으로 갈수 있다는 것들은 미국인들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프로젝트였을 거예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1919년도에 라파예트 호텔 경영자 레이먼드 오티그라는 사람이 뉴욕과 파리 간 무착륙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당시 돈으로 2만 5천 달러 상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매우 큰 돈이죠. 제가 현재 가치로 환산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돈으로 이제 어금을 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또 모티브하게 충분했던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걸수 있는 그런 제안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지만 아직 항공 기술과 노하우도 부족했던 시절이라 1년 동안 6명의 사상자를 내고 성공한 사람들은 없었죠. 하지만 1927년 오른쪽에 보이는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이 비행기 이름이 The Spirit of Saint Louis, 세인트 루이스의 혼이라는 영혼이라는 이름을 붙인 비행기로 이제 대서양을 비로소 횡단하게 되죠. 뭐 사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이기도 해요. 뭐이 사람은 이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를 미국 전역에 하고 다니고 그래서 FBI하고 아주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아무튼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 비행한 사람이 찰스 린드버그고 이 당시 그 미국 그 사회에 가장 유행했던 것들이 이제 트위스트 이전에 그 춤들인데 이 사람을 기리느냐고 린드버그 춤이라는 것까지 나타났다. 그 당시에
그 음악사라든가 이제 유튜브에 그 동영상 찾아보면은 아주 신나는 린드버그 그 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남자가 성공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여자는 안 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멜리아 에어하트라는 사람이 화두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예. 이분이 에밀리아 하트라는 여기 여자 조종사인데, 린드버그가 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런데 사실 부끄러운 성공입니다. 어떤 성공이냐면은, 그 이전에 이 에어하트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얼굴에도 호기심 넘치는 얼굴이 보이죠? 예, 모험심이 가득한 그런 여성이었고요. 1923년도에 전 세계에서 16번째로 이제 여성 조종사가 된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에어하트는 전문 조종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간호사, 사진 작가, 영어 강사 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모험적인 취미로 조종사 자격증을 얻은 것뿐이지, 그 전문적인 조종사형 아니었기 때문에 대서양을 횡단할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영국에 있는 에이미 핍스라는 그 여성이 나타나요. 이 에이미 핍스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남자들 위해서면 여성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좀 여자들도 할수 있게 자기가 그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서 당시에 남극 탐험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준비하고 있던 영국 버드 제독이라는 사람의 비행기를 자기가 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프렌드십, 우정호러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비행기를 통해서 대서양을 횡단할 여성을 이제 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수소문 끝에 에어하트 아멜리아 에어하트를 찾아내고 제안을 한 거죠. 예. 당신에게 이 비행기를 무상으로 빌려 줄 테니까 이를 가지고 횡단을 해봐라. 예. 에어하트가 이 제안을 수용을 하고 1년 후에 1928년도에 성공을 하지만 사실은 진짜 이거는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성공이었어요. 당시 비행기들은 연비가 낮았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집어넣어야 됐기 때문에 비행기 이 윈도우 앞에까지도 이렇게 불뚝하게 나와 의견 연료 탱크를 싣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앞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계기에 의한 조종밖에 못하는데 에어하트는 이 계기 비행을 해본 경험이 하나도 없는 여행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버드 제독과 함께 남극 탐험을 준비하던 남자 조종사 빌 스톨츠와 고장에 대비해서 같이 한 남자 정비사 루이스 고든이 함께 타요. 그러니까 결국 에어하트는 그냥 조종한 것도 없고 조종사 빌 스톨츠가 했고 고장 날까봐 간 루이스 고든 이 사이에 껴 있던 게 그냥 승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 있는 여자 그 귀족이 진행한 프로젝트로 그 대서양을 횡단한 비행기 안에 여성이 탔다라는 의미로 그 이제 최초의 여성이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이 조종사하고 조종사에게 2만 달러, 정비사에게 5천 달러를 주기로 저기를 했는데 이 대서양을 횡단하면 2만 5천 달러 받기로 상금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 받아서 이제 다 돌려주고 자기는 이제 받은 건 하나도 없고 역사상으로 최초의 횡단한 여성이 됐던 거죠. 의미가 없는 그냥 탑승객이지 횡단한 여성은 아니죠. 그리고 사실 린드버그는 뉴욕에서 파리까지 갔는데 이 비행기는 중간에 가다가
파리까지 가진 못하고 영국 웨일즈에 착륙을 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도 못했었던 거죠. 이전에 많은 남자들이 중간에 파리가 아닌 중도 그 영국 어디쯤인가 그 착륙했을 때 모두 다 그걸 인정을 안 했는데 유독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것들을 이제 인정해 줬던 그런 아주 성공이라고 부르기에 그 애매했던 그런 성공이었던 거죠. 예. 그래도 뭐각 언론과 세상 사람들은 최초의 여성이라고 이름 불러줬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유명세를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어하트가 입었던 그 조정복은 단숨에 전 세계적인 그 패션 아이템이 돼서 그걸 따라하려는 여성들도 많고. 이 프렌드십 비행기가 착륙한 웨일즈에 있는 그 기념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아멜리아 에어하트 양을 기념하는 비다. 대상 횡단에 최초로 성공한 여성 비행사였고 동료로는 윌머빌 스툴츠 루이스 슬림 고든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주도적으로 에어하트가 조종을 하고 남들은 뭐 보조적인 역할을 한 건데 실제로는 뭐 완전히 그 반대 입장인 거죠. 사실 우리 삶이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연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다른 사람의 성공에 자기 이름을 올려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진술의 상실자라고 알려져 있는 루이 다게르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은 니세포로 니겝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사진술을 자기가 약간 발전시켜서 특허를 얻는 과정에서 이 니겝스 이름을 빼버리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진 것처럼 됐지만 이제 후대에서 그것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에어하트도 이 사람처럼 살 수는 있었겠죠. 이제 지금쯤 와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한 명이 될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그리엄 벨 전화기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다른 연구자의 성과를 가로챈 거라는 게 이제 뭐 드러나서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에어하트도 이렇게 살수 있었어요. 예. 뭐 죽고 난 다음에 이런 게 발표됐을지 몰라도 자기 삶 속에서는 괜찮은 삶을 살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에어하트는 그 벨과 같은 그런 손쉬운 결정을 하지를 않았죠. 예. 죽을지 모르는 대상, 자기가 직접 조종은 하진 않았지만 같이 타고 있다 보면은 뭐 죽을 수도 있는 대상의 횡단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보다 더 획기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이 위에 에어하트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는 남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에어하트가 자기가 쓴 자서전 The Fun of It이라는 곳에 기록돼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어하트의 이 위대함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 자기가 그러한 불완전한 대서양 횡단 여성이다라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 영국에 있었던 그 기념비 내용도 명백하게 불공평한 사실이다. 이 모든 영광은 동승자와 후손자에게 후원자에게 있다라고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후로 자기가 그 가는 모든 강연 기고문에서 이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었고. 그리고 제대로 된 대서양 횡단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자금 모으고 비행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1932년 5월 20일 13시간 30분의 30분 단독 비행 끝에 대서양 횡단에 스스로 성공을 하고, 1935년에는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라는 태평양 항공을 절반이지만 횡단하죠. 그리고 LA에서 멕시코 시티에르는 미 대륙 종단 단독 비행도 이 에어하트가 이루어냅니다. 명문대학 파두에서 교수직까지 제안받았지만,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듯이 지구에서 가장 긴 적도 선을 따라가는 횡단 비행을 계획하고, 이 비행을 하다가 1937년 동료 프레드 누난과 함께 갔다가 실종이 되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를 비껴 지나가기도 하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예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고 우리가 많은 날을 살지만 많은 날들이 그냥 비껴 지나가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우리 삶을 크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 물결에 부딪혀서 우리는 아주 엉뚱하거나 잘못된 곳으로 휩쓸러 가기도 하고 예상할 수 없는 멋진 곳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우연하게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의를 하다가 우리 하베스트 대학교를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우연한 만남처럼 시작이 됐지만 그 종착지가 아직까지도 1930년대 적도를 향해서 돌고 있는 그런 세계 일주와 같은 기착지에 한 기착지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 차이가 물결의 방향이나 세기, 우리 바깥에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문명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물결을 어떤 자세로 받아 안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한 우리 자신의 태도가 더큰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크리스천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세미하게 들리는 예수님의 내적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 반응의 여하에 따라서 우연 같은 것들이 필연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광대에는 초신성처럼 빛났던 다게르와 벨의 이름이 시간이 갈수록 퇴색하고 반대로 당대에는 갸우뚱하던 사람도 적지 않았던 에어하트의 성취가 오래도록 많은 이에게 이정표가 되는 밤하늘의 별이 된 것은 모두가 그들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에어하트는 그 부끄러운 성취에 만족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우리 앞에는 그 태도를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 적이 존재합니다. 그레이엄 벨처럼 남의 업적을 자기 것화시켜서 편히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갈 것인가? 에어하트처럼 그 부끄러운 성취를 진정한 자기 것으로 만들 것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모두 에어하트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적이 존재합니다. 이세 가지 적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레이엄 벨이 될 수도 있고 차라리 벨처럼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지만 그것조차 성취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 에어하트와 같은 태도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이 컴포트 존입니다. 안전지대라고 불러지는 것입니다. 컴포트 존이란 지금까지 해온 일에 익숙해져서 변화를 하기 싫어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80%는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변하지 않을 이유부터 찾습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선교지는 이런 곳이야. 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10개를 개척했잖아. 실패의 경험보다 성공의 경험이 더 무섭습니다. 심지어 그 변화가 자신에게 더큰 긍정적이거나 더큰 이익이 되는 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컴포트 존에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하트와 같은 그런 매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성취하고 싶어 하는 그 영역은 사실은 우리의 컴포트 존 바깥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을 완수했든 완수하지 않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소망하는 새로운 사명의 영역으로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컴포트 존 띠오리입니다. 우리는 이 컴포트 존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몇 개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컴포트 존을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공포의 존입니다. 피어 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것들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무엇을 찾아 나서냐면 find excuse, 핑계거리를 찾아 나서지. 그죠? 그리고 be affected by others' opinion. 남의 의견에 따라가려고 하지. 네가 뭔데 그래? 네가 그걸 할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할 만큼 했잖아. 네가 이제 사역을 접을 텐데 네가 뭐를 새로운 걸 한다고 하니? 또는 lack of self-confidence. 자신감의 결여.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안에 항상 집어넣는 게 쪽팔림의 두려움을 항상 집어넣죠. 우리가 못하는 대부분의 영역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합치고 있는 것들이 쪽팔림의 두려움이죠. 내가 여태까지 이만큼 해왔는데 이러다 잘못되면은 나를 뭐라고 볼 거야? 이 피어 존을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컴포트 존에 안주하고 있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컴포트 존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컴포트 존에서 이 성장의 존으로 그 공간 이동을 시켜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더욱 컴포트 존에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가장을 하고, 영어로 디스가이즈라고 그러죠. 가장을 하고 이 컴포트 존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쪽팔림의 두려움을 건너서 러닝 존으로 가야 합니다. Acquire new skill. 새로운 기술도 배워야 되고요. Deal with challenges and problem. 도전과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extend your comfort zone. 우리의 이 comfort zone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확대시켜 나가는 데는 영역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넘어야 될, 이 영역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성장했으면은 이 영역, 우리의 컴포트 존이 이만큼 돼요. 이만큼 넓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선 그 바깥에 있는 컴포트 존을, 피어 존을 넘어서 또 다른 그로우 존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비로소 성장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목적,
우리의 꿈, 예.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갈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의 목표를 예.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결국 이 피오존을 벗어나면은 우리의 컴포트 존이 요만한 컴포트 존이 이만한 컴포트 존으로 바뀌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바깥 영역에 있는 새로운 성장의 영역이 커진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돼. 그 방향의 가장 걸림돌이 피어존이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에 여러분들만큼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실패했다 하더라도요. 그거 저 사람 실패한 사람이야라고 기억해 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공포심, 두려움이 생각보다 적어요. 이걸 뛰어넘고 러닝존으로 가고 그로스존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지 에어하트처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컴포트존 뛰어넘기가 우연을 필연으로 만든다. 망했다를 해냈다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은 자료들 보고 있죠? 예. 벼룩을 요만한 비커에 집어넣고 이걸 뚜껑 닫아놓고 하면은 사실 벼룩은 예, 더 높이 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것까지밖에 못 뛴다는 거죠. 예. 우리는 자라오면서 네가 뭔데 그걸 해? 네가 그걸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한 가능성으로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눌러놓고 있죠. 예. 그리고 그안 됐었던 과거의 경험을 핑계로 삼죠. 이렇게 했는데 안 됐잖아. 그렇죠? 예.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할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는 영역. 그것들이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이 학습된 무력감은 사실은 이 앞에 fear zone에서 find excuse, 핑계거리를 찾는 아주 좋은 불쏘시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컴포트존,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면은 이 학습된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우리, 저도 말씀드리고, 우리 이성상 총장님도, 예. 부족하지만 시작을 했다. 어떤 책을, 책이 몇권 나왔다. 예. 그냥 학습된 무력감이나, 이걸 하다가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컴포트 존에 있는 거고, 그것을 벗어나려 할때 우리는 러닝 존과 그다음에 성장 지역으로 지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거를 극복할 수 있으면 나머지 것들이 다 극복 가능한데, 이 극복을 못하면은 이두 번째 학습된 무력감은 강력한 불쏘시개로 첫 번째 컴포트 존에 안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저항이 적은 길로 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 우리 기도하면서 예수님 그 길을 편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예. 예수님은 웨이메이커십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죠. 예. 광야에 강을 만드신 분입니다. 충분히 만들어 주시는데 예수님은 어느 때 만들어 주시냐면요. 우리가 그 광야에 들어섰을 때 만들어 주십니다. 안전지대에 있을 때 광야에 길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가거라 하지 않습니다. 요단 애굽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하였을 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놓으시고 가서 살아라 하지 않으셨죠?
출애굽이라는 결단을 내리고 한 걸음을 뛰었을 때 홍해는 갈라졌고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자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일곱 바퀴 총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면서 사막의 길이 광야에 강이 만들어져 놓기를 그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를 초청하기를 기다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저항이 적은 길로 가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얘기로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제일 심해요. 하지만 세상에 진짜 가치 있는 일 중에 쉽게 잊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사역의 성장과 여러분들 그 사역의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사로의 돌문을 옮겨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벨과 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에어하트처럼 살 것이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쟁취해서 성공은 못한다 할지라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은 컴포트 존을 건너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컴포트 존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불쏘시개를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 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저항이 적은 길, 예수님께서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면 가겠다라는 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 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저의 사례를 얘기를 듭니다만, 제가 이 길을 들어선지, 예수님의 그 음성에 감동에 반응을 하고 들어선지, 길게 보면 7년이고요, 짧게 보면은 이제 4년 차입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뤄내고 계시잖아요. 그게 제가 훌륭하거나 제가 예수님 보시기에 제일 이뻐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첫 걸음을 뗐을 때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벌어지게 만드는 그 길을 가는 10가지 방안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10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10가지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처럼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성장지대로 갑니다. 그 안전지대를 둘러싸고 있는 피어존, 공포의 존을 벗어나야 하는데 그 불쏘시개를 역할을 하고는 하는 획득된 무력감을 벗어나야 되고요. 세 번째, 습관적으로 편한 길을, 저항이 적은 길로 가려는 우리의 습관을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좀 확대해서 10가지 영역으로 살펴보자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컴포트존에서 벗어나는 10가지 방법. 궁극적으로 망했다에서 해냈다로 바꾸는 방법. 우연인 것처럼 보였던 사건들이 결국 예수님으로 인하여 필연으로 되어가는 그 방법, 그 10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Take nothing for granted.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사로의 돌무덤문을 열어놓는 역할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노력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그것이 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첫 걸음을 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두 번째, switch up your routine. 루틴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매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만나는 사람들을 바꿔보세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만 만나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들만 만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타겟이잖아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고 선교 대상자들이죠. 만나는 사람을 바꾸세요. 읽는 책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일하는 방식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move toward your fears. 두려움을 향해 나가십시오. 마크 크레스너라는 그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자기가 발견한 자기가 하다 보니까 자기가 두려워하기를 두려워하는 일들이 실제로는 거기에 자기 삶에 가장 큰 포텐셜이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두려움을 수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통제권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까? 선교지의 최고 리더로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들을 empowerment,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보십시오. 새로운 루틴이 보여질 것입니다. 본인이 해왔던 대로 안 간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컴포트 존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편해질 때까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십시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컴포트 존이 우리가 피어 존을 벗어나서 그로우스 존까지 가면은 결국 그 그로우스 존 자체가 우리한테 익숙한 영역이 되고 그것이 컴포트 존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트라이라는 거죠. 그때까지 피어 존을 넘어서 성장지대로 가고 그 배움의 지대로 가고 성장지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것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참 가혹한 얘기들 중에 많은 부분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질문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너왜 그랬어? 그 질문을 해보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제가 질문의 법만 했을 때 5 why라는 데서도 설명을 했고요. 5 what if라는 곳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이것은 좋아하지 않는 질문이라고 제가 용어를 바꿨습니다만 이거를 점잖은 용어로 사회 경제학적 용어로 바꾼다면 그거는 5 why 또는 5 what if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것까지 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컴포트 존을 벗어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과의 대화 시작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평소에 고려하지 않은 것들에 동의하세요.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 빼놓고는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낯선 곳에 초대를 의도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서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오늘 이 특강을 하기로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번개 특강을 하는 게 좋겠다는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것을 제가 감동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마 오늘 그냥 제가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을 받자마자 저는 미래아생에게 선교 단톡방과 하베스트 대학교 단톡방에 이러이러한 거를 하겠습니다라고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방법 없이 그때서부터 저는 오늘 이 강의하기 25분 전까지 이 강의안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것을 제가 여태까지 했던 다른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프로젝트화하고 프로젝트화한 것을 어나운스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섰잖아요. 그것이 만족스러울지 만족스러울지 아닐지는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다 완벽하게 해놓고 내가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핑계 만들기입니다. 컴포트 존에 안주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핑계가 나는 그만큼 전문가 아니야. 나는 아직 그렇게 준비 안 됐어. 아, 준비 안 되고 어떻게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에게 강의를 해? 평생 못하고 컴포트 존에 안주하게 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익스큐즈입니다. 열 번째가 성장 목표 목록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예. 금년 초에 내가 만들었었던 금년의 목표, 작년에 만들었던 그 목표, 맨 처음에 소명을 받았을 때 만들었던 목표, 예.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돌이켜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얼마만큼 이 컴포트 존에 갇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영역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 피오존을 어떻게 벗어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예. 안전지대에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익스큐즈가 우리는 입처럼 얘기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응답을 이미 우리에게 하신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90%가 넘어요. 그런데 보여주세요.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낸 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며 컴포트 존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어 존에 발을 내딛는 순간 사막의 강이 광야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지. 쪽팔림의 두려움을 벗어나십시오. 쪽팔림의 두려움이 생각보다 없더라. 예, 경험한 저의 웅변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쪽팔린 게 두려우면 저도 두렵습니다. 예, 저도 뭐 웬만큼 존중받는 장로로 그냥 뭐 지금 종교에 한 있으면 적당한 은혜 속에 적당한 존중받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 컴포트 존에 저는 안주하고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쪽팔림의 두려움을 벗어나서 우리가 작은 몸짓을 하면은 그 우연들을 필연으로 만듭니다. 그 우연이 뭐다? 제가 얘기하는 디지털 파편들입니다. 디지털 파편들이 거의 쌓여 있는데 우리는 그 디렉션, 그 벡터, 그 방향성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거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디렉션을 만들어 강력한 벡터가 되죠. 예. 그리고 그것이 망했다를 해냈대로 바꾸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은 수동태의 삶입니다. 예.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게 하시죠. 예, 신명기의 축복이 그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기르지 않은 열매를 따먹게 만드시죠. 그런데 피오존을 건너서 요단강이라는 피오존을 건너고 예, 여리고라는 피오존을 건너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연은 필연이 됩니다. 디지털 파편은 디렉션을 갖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고 그 프로젝트가 모였을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거죠. 그럼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